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 오늘 저희를 찾아주신 주인공은요. 대한민국이 나온 정말 자랑스러운 플룻 연주자입니다. 이분의 특별한 연주를 들으면요. 이 마음의 회복과 함께 이 기적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기적이요? 네. 그 기적의 이유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의 인생을 연주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회복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의 연주를 하시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송술나무 씨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계 최고 음악대학 줄리어드 예비학교 장학생 장영조, 장한나, 유진방을 배출한 세계 최고 음악대학 모든 음악인이 꿈꾸는 무대 카네기홀과 링컨센터를 장악한 천재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드라마와 영화음악까지 넘나드는 하나님의 연주자 우리 솔나무 선생님 음악성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스위스에서 배웠습니까? 뉴욕 뭐 줄리아드 배웠습니까? 그러면 저는 금일도에서 배웠습니다. 너무 비싼 악기 한 6천만 원짜리 악기를 들고 온 거예요. 얘는 정말 뭔가 하나 하는 애구나. 뭐 준비했니? 그래서 모차르트를 했대요.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월태 선생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술집에 들어간 거예요. 뭐 신실하신 주 찬양을 했어요. 어딜 가시나.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 사장님도 막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술집에서. 좋은 악기도 네. 주인을 잘못 만나고 주인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왕팬입니다. 예, 진짜 후르케 네. 아이돌 네. 송솔나무 씨. 후르케 아이돌. 워낙 정말 천진난만한 네. 웃음과 또 네. 음악도 너무나 감미롭고. 아, 네. 근데 그 송솔나무라는 네. 예명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명으로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아버지께서 저에게 지으신 본명이에요. 이름 네, 특이하시네요. 특이하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세이세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 송솔나무 씨 집안 대대로 또 이름을 네. 물려받는다는 데 그 얘기는 뭔가요? 아, 이 얘기를 반송해서 아버님이 이렇게 네. 할 때마다 네. 아, 왜 그 이야기를 하냐 이제 네. 그러셨는데 한 번만 더 해주시죠. 한 번 더 해줄까요? 네.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뭐 대단한 비밀인 네. 것 같아요. 이거. 놀랄 일이 있어요. 실제로 제 사촌 동생 둘이 있는데요. 이름이 송향나무와 대나무가 있습니다. 네, 향나무, 대나무. 아, 진짜, 진짜 좀 웃자고 하시는 건 아니고. 웃자고 아니에요. 네네네. 대나무 원래 동생이 박달나무라고 하시려고 하는데. 송박달나무. 죄송해요. 또 웃었어. 아니, 네. 아니 이름은 되게 하지 말라고. 아니, 이름은 되게 예뻐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방송에서 자꾸 이렇게 물으시니까 네. 제가 이제 사촌 동생 이야기가 쭉 나오네요. 근데 대대로 저렇게 이름을 비범하게 지어서 그런지 네. 역시 세계적인 플루티스트가 되셨잖아요. 아, 네. 그 사실 플루트로 네. 그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들어갔다는 것이 네. 굉장히 귀하게 들리거든요. 네. 저는 그 당시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그 플루트가 그렇게 어려운지는 상상 못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시험장에 갔다가 리스트를 보는데 네. 뭐 그날 하루만 해도 뭐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연주자들이 플루 연주자 그렇게 많은 줄 몰랐고 네. 그래서 보통 한 두 명 정도 뽑는 거를 제가 그때 알았죠. 네. 네. 줄리어드 프리스쿨이라는 게 물론 네. 우리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때가 아닌 네. 게 그 같이 프리스쿨에서 수학하셨던 네. 뭐 선후배들 어떤 분들이 계세요? 한 반에 한 6명 정도 이제. 그 이런 시간에는 이제 6명 정도가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네. 저랑 같은 반이 이제 있었던 친구가 장영주 씨였어요. 장영주 씨. 네. 그 친구는 저보다 이제 나이가 어렸죠. 네. 요요마죠. 아. 요요마는 프리카드지만 나왔고 그 다음에 장한나 씨도 지금 전혀 다른 전공을 그렇죠. 전공하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미도리도 프리카드지만 나오고. 학교를 안 가고 네. 프로페셔널을 뛰었고 네. 네. 그리고 뭐 저랑 친구 이제 유진박 씨 유진박 씨 전자바이올린 전자바이올리니스트 네. 유진박 씨 그분은 인연이 좀 깊죠. 근데 장학생으로 선발되셨죠? 그냥 뽑힌 것도 아니고 네, 네. 플루티스트로는 처음 장학금 받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한 7, 80%는 제가 남자였기 때문에. 네,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뭐 95%. 100에 1명 남자니까 네. 이 선생님들,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남자들이 좀 많아요. 네, 그 남자가 귀해요. 네. 네. 네, 그래서 뽑힌 것 같아요. 아, 귀한 대접. 그 사실 남자, 네. 천재...
소년. 이런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됐습니다. 예. 천재 소년이다가 네. 어떻게 해서 OST 작업을 처음으로 하게 되셨어요? 실은 제가 이 일을 좀 원래 하고 싶었어요. 아, 원래. 근데 네. 원래 그 전통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사실은 또 잘 그렇죠. 오기가 쉽지는 않은 곳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참 매력, 영화 미션을 봤거든요. 넬라 판타지아를 듣는데 세상에 네. 이거는 뭐 천상의 음악인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그 영화는 되게 길었잖아요. 그렇죠. 음악 한 곡이 그냥 그거를 대변하는. 근데 그 네. 미션 하면 그 음악이 그렇죠. 제일 먼저 생각나요. 뭐 시네마 파라디소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주옥 같은 그런 음악들을 들었을 때 음악이 준 영향이 크더라고 생각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누가 녹음을 부탁했어요. 예. 훈련 연주 좀 이렇게 부탁한다고. 그게 계기가 돼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악보 없이 연주를 해주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늘 마음속에 아 이러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악보로 적힌 것보다 이제 제가 편곡을 좀 해줘요. 네. 근데 클래식을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거의 악보만으로 하잖아요. 절대. 그리고 예. 이제 실용음악과에 계신 분들은 악보를 일일이 그런 거를 적기가 힘들고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하고 일을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악보 없이 연주를 해주는 연주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 세계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알려지면서 예. 드라마까지 진출하게 된 거죠. 일본에서 가서 연주했던 곡을 들려드릴게요. 네. 우연찮게 이 곡은 쓰나미가 나기 전에 쓴 곡이에요. 근데 제목이 내 고향이에요. 내 고향. 본인이 직접 쓰셨어요? 네, 제가 작곡을 했죠. 드라마 음악을 하니까. 네. 그래서 고향에 오랜만에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예 없어졌죠. 근데 네. 이 곡이 많은 희망을 줬어요. 특이한 건 이제 세 가지 악기로 연주가 되어지는데요. 네. 그러면 이 곡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고향으로 네. 들어가는 듯한. 그죠. 네. 마지막 장면은 아예 가방을 던지고 달려가는 장면이에요. 네. 처음에는 쓴 바닷소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고향에 돌아올 때는 이제 너무 오랜만에 오고 별로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네.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서 막 빨라지는. 근데 네. 우리 송솔나무 씨에 대해서는 뭐 네. 공연도 하고 익히 알고 있었는데 네. 야 사람이 달라 보이네요. 아니 그리고 저는 제가 악기 여러 가지 했죠. 네. 사실은 궁금하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해요. 아니, 너무 궁금해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해요. 제가 네. 80개국에서 연주할 때마다 사람들이 연주 끝나면 대체 그 악기가 뭐예요? 네. 마지막에 했던 악기 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죠? 제가 평생 처음 보는 것들도 있는데 무식할까? 네.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까 봐. 괜찮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까지 네. 한다니까요. 얼마짜리 악기예요? 이렇게 물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죠. 그죠? 제가 사람 신기해요. 제가 물어보라니까. 네.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답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뭐 이연에 제가 이걸 의도로 쓰지 않았거든요. 아.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네네. 이 첫 번째 악기는 알토 플루시라는 악기인데요. 알토 플루. 이 악기는 이제 전체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은으로 만드는 알토 플루시 거의 없어요. 은이군요. 예. 네. 근데 원래 알토 플루 자체가 한 700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고가인데, 네. 이 악기는 이제 가격 비싸죠. 1000만 원대가 됐죠. 네. 근데 이 악기는 제가 대금 소리를 대신할 때 불러요. 허준에서. 네네네. 그 조수민 씨가 타이틀곡을 불렀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악기가 맡은 신이 더 중요한 신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허준이 탕약을 다니는 신이었어요. 기억난다, 기억. 예, 한번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제 한 곡. 눈을 감고 들으면. 네. 이런 바람 소리나 이런 야, 것들이 이게 플루시였네요. 네.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이제. 비싼 악기고 아, 두 번째 악기는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든 거는 세 개 두 대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전체가 플래티늄과 금인 것 같아요. 금으로 예 네, 네.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인가요? 하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 같아요. 네. 이건 뭐 그냥 자그마한 아파트 살 수 있을 정도에 전 세계 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회사에서 만든 건데 네네. 네. 네.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 악기가 이제 일반 보편적인 이제 뭐 24K 뭐 황금으로 돼 있고 여기 또 14캐러트 금으로 돼 있고 이런 이제 전공자 이제 플루시고 비싼데 마지막 악기가 마지막 아까 연주하셨던 필이 같은데 필이죠 리코더 네, 리코더 같죠 리코더는 예. 구멍이 9개는 얘는 6개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아일랜드 정통 악기예요 제가 아. 이산 주제곡을 이 악기로 불렀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는 제 이름으로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네 원하면 사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에 2만 원 두 개 네. 세트에 아. 3만 원 네. 사시면 5,000원짜리 케이스를 무료로 드립니다. 무슨 홈쇼핑 같아요. 네.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사람들이 처음 웃다가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가만, 수천만 원짜리 악기, 억대의 악기, 그리고 단돈 얼마면 살 수 있는 악기. 그리고 이 악기는 지금 고장 났어요. 네. 그래서 이산을 불렀을 때 이제 박스 테이프로 붙여서 덜렁거리는 네. 거 자꾸 했고 네, 네, 네.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악기를 잘 고치시는 분이 고쳐놨는데 아. 네. 어떻게 고쳤냐고 그러니까 본드로 붙여놨다고 그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네. 할 줄 알았더니 접착제로 그냥. 네. 지금은 이제 명품 악기가 됐어요. 네, 네, 네.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요.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 네, 사이트 갔더니 제 사진이 뜨고 제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모양도 이제 바뀌었죠. 이제 이런 고장나는 부분을 다 단점을 하고 송솔나무로 만들어서 가치가 올라가 굉장히 고음이 네, 되더라고요. 네, 네. 고음이 되죠. 네. 3도까지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악기 예, 그 악기들의 의미는 그거예요. 저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악기의 값어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악기가 누구 손에 달려 있고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금 같은 사람, 우리 다 이런 거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사람 되길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렇죠. 근데 진짜 복음은 어쩌면 최일도 목사님의 사상과 거의 비슷해요. 네. 진짜 복음은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어느 누가 깨지기 쉽고 간에. 그리고 누가 거들떠도 안 보고 이렇게 본드로 붙여놓은 고장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의 주인을 중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면 인생은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플래티넘이 되고 금이 은이 되고 싶은데 그렇죠. 금방 얘기한 것처럼 2만 원짜리도 송솔나무 씨가 하면 정말 최고의 악기가 된 것처럼 주님은 누구나 갖다 쓰신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제자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네. 그 아이가 너무 비싼 악기, 한 6천만 원짜리 악기를 들고 온 거예요. 첫날 대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이제, 얘는 정말 뭔가 하나 하는 애구나. 하겠구나 또. 그것도 지금 중학생밖에 안 된 애가.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준비했니? 그래서 모차르트를 했대요. 그래서 모차르트를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멋있게 이제 딱 써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그 악기가 이렇게 지금 좋은 악기 생기기 전이었거든요. 그 악기가 부러운 거예요. 네가 날 만났으면 좋았을 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악기도 주인을 잘못 만나고 주인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송솔나무 씨는 하나님이 딱 맡겨줬으니까 뭔가 이렇게 플루스에 대한 신체적인 조건도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물을 계속 먹잖아요. 실은 이제 다른 분들 특히 많이 더 드세요? 네, 먹고 있는 약의 부작용 때문에 먹고 있는 거예요. 저는 폐를 64%밖에 못 쓰는 이 심한 천식 질환 환자예요. 갖고 있은 지는 좀 오래됐고요. 그래서 5년 전서부터는 이제 매일 항생제 복용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다 보니까 몸도 좀 많이 상하고 또 그 약이 이런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세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항우울제 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뭐 특별히 우울증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수면제보다는 항우울제가 신경 안정제가 더 좋대요. 잠을 자기. 근데 그게 끊지 못. 그러니까 입이 마르고 건조하고. 그래서 물을 계속 드시는. 물 이거는 치명적이죠. 보는 사람이 입이 그럼요. 건조하면 안 되고 폐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폐를 64%밖에 이렇게 못 쓰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송솔나무를 택하신 거고요. 고장난 마이크 같네, 그치? 네. 그쵸. 이제 감동을 자아내시는 게 뭐 외국의 어느 술집에 가서 연주를 하고는 눈물바다를 이루셨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아일랜드요. 지금 이 악기가 아일랜드 정통 악기예요. 아일랜드는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가 있고 800년 동안 영국이 지배당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 악기를 그냥 느낌으로 저 혼자서 독학으로 하는 것보다 한번 정말 정통으로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본고장으로 가셨거든요. 본고장이 아일랜드를 갔죠. 근데 이 악기를 만드는 회사가 월튼사라고 있어요. 월튼사요. 네, 그 유일한 그 이 악기사인데 그래서 그 월튼사에서 이제 그 이제 만들고 이제 월튼 호텔도 갖고 있고 되게 커요. 월튼 음악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학교에 가서 배우려고 이제 레슨을 받는데 이 교수님이 그만하자는 거예요. 너 아일랜드로 와라. 너 아일랜드에 그냥 걸 안다. 여기서 연주해라. 왜냐면 나보다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우는 첫날에 이제 그런 걸 하니까 그러더니 이분이 자기 사장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월튼 사장님한테. 몇 대째 그 월튼 그 가족인데 그때 월튼 사장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술집에 들어간 거예요. 일반 거기 소주집이 많잖아요. 그럼 왜냐면 그 아일랜드 펍이라고 해가지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문화 아일랜드 정통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검은 흑맥주를 마셔요. 그 사람들은 검은 흑맥주를 마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 이런 분위기 아닌데 그래서 이제 술을 막 얼굴도 막 붉어지셨어요. 그랬더니 악기 가방을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옆에 연주자들 막 연주하고 있었는데 너도 한번 연주해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한글선 뭐 플루티스트인데 근데 갑자기 시키니까 떠오르는 음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신실하신 주 찬양을 했어요. 얼마나 안 어울리는 곡이에요, 술집에. 사실은 그 선술집에서 막 근데 아일랜드 사람들이 다 아는 찬양이래요. 그래요? 막 갑자기 막 술을 마시고 막 이 사람하고 막 그 시끄러웠던 데가 끝나면 끝날수록 막 이렇게 얼음같이 막 뭔가 분위기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빨리 끝내고 나왔는데 한 곡 더 해달라는 거예요. 또 찬송가를 했죠. 그리고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이 아일랜드 정통 악기로 제가 얘기를 하고 간증까지 하고 집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그때 중요한 그러니까 건 아니고 어디에 가시나.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 사장님도 막 사장님도 막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술을 마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술집에서. 술을 아무도 안 마시는 상태에서 내가 집회하는 그런 평상시 집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우시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러다가 그러면 너 이름으로 악기를 내주는 거를 허락하겠다고. 네네네. 월튼사에서. 그래서 월튼사에서 제 이름으로 송솔나무. 네, 솔나무 휘슬이 나왔어요. 이야. 이제는 다른 곳에서도 나오게 됐죠. 예. 그러니까 어딜 가나 기적적인 일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일을 정말 끊임없이 하고 계신데 뭐 카네기 홀이라든지 그죠? 링컨 센터 같은 데서도 공연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죠? 그 솔직히 이제 줄리아드 예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링컨 센터에서 매년 연주했으면 기회가 또 주어져요. 네. 저는 이제 협연을 했었고. 그리고 카네기 홀 같은 경우에도 좀 우연한 기회에 연주를 하게 됐는데 네. 그때 그 연주 기획을 준비하셨던 분이 실은 유진박 어머니세요. 저는 솔직히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죠. 그분이 이제 우리 어머니를 설득을 시키시면서 네. 이런 거가 평생 남는다. 그래서 카네기 홀 연주를 꼭 했으면 좋겠다. 힘들게 해서 했는데 그 정말 평생 남는 그런 크레딧이 될 줄은 몰랐어요.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 연주나 재능 기부나 여러 가지를 하셔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일일이 막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100명 아래 뭐 미자리 교회 같은 거나 그런 데는 또 이렇게 그냥 또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보통 저를 오해하시는 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대형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네. 한 2만 명 정도 뭐 크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린 큰 교회니까 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항상 그런 교회한테 이제 사례비를 엄청 크게 불러요. 예. 당황해 하시죠. 네. 네. 이건 너무 비싼데. 네. 우리는 큰 교회다. 수입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한다. 그렇지만 100명 미만인 교회는 제가 무료로 자비로 네. 가서 네. 한다는 걸 꼭 설명을 붙여요. 네. 네. 그리고 일을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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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가 없어요. 페이스북도 안 해요. 네. 네. 트위터 같은 것도 안 하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노출이 되면은 막 다 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네. 돈을 많이 주는 데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 사람들이 안 가는 곳. 그게 제 목표예요. 네. 그래서 뭐 생일도나 금일도 그런데 뭐 이런 안 들어본 그런 작은 섬도 네네. 들어가게 됐고 해외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금방 이제 그 뭐 생일도 금일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는 섬을 이렇게 쭉 도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교회 내에 섬이 있으면서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근데 우리 또 송솔나무 씨는 보통 이렇게 하면 아까 뭐 줄리어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또 금일도가 네. 마음속에 남는 단어라고. 금일도는 제 그 연주의 인생을 좀 바꿔놨던 곳이네요. 네. 가니까 이제 플랜카드로 크게 써 있죠. 뭐 어디 뭐 방송 뭐 아침 뭐뭐에 나왔던 뭐 출연자 뭐 이렇게 하고 뭐. 네. 그러니까 그 금일도 자체에 많은 분들이 꽉 차서 모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네. 예. 근데 제가 연주하기 전에 목사님이 금일도 찬양 사역자가 한 곡 정도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한테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리 일단 저는 금일도 찬양 사역자라는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거기가 이제 뭐 제주도처럼 큰 데가 아닌데 네. 거기 전문 찬양 사역자가 있다니까. 근데 피아니스트가 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저처럼 그러면 MRCD CD 반주를 틀어서 이제 노래를 하나. 네. 근데 무반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노래를 하시는데 세상에. 너무 쇼크를 받은 게 박자도 무시하시고 음정도 무시하시고 그냥 연주를 하시는군요.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가사를 들으면 대충 무슨 곡인지 알 것 같은데 트로트 분위기 나기도 하는데 무슨 찬양이 고음이 찬양으로 네, 어느 한 부분에서 고음이 안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때 막 소리를 지르시고 막 하는 거에서 1절을 들으면서 내가 어떡하지? 그래서 처음에 약간 웃다가 옆에 보니까 아무도 안 웃어요. 웃음은 나오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네, 웃지 못해. 웃지는 않고. 찬양 사역자인데. 이게 뭐지? 빨리 이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있는데 2절을 듣는데 네. 그분이 2절서부터는 이제 가슴 막 때리면서 하시는 거예요. 막 가슴 치면서. 네. 내가 주를 만나서 내가 주가 나를 건져주시고 막 건져주시고에 더 힘을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진짜. 네. 저한테 그러시니, 나무야, 나는 파바로티보다 이 분의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노래가 더 좋다. 너 오늘 이 분의 음악성을 배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저한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듣는다. 근데 그러고서 하염없이 울었는데 그 연주가 다 끝나고 제 연주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과 다과를 하는 도중에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때 목사님이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꼭 이런 행사가 외부에서 누가 오면은 본인이 자청해서 노래를 하겠다고 늘 그런대요. 근데 네. 중요한 건 이분이 노래하는 걸 또 주민들이 싫어하지 않는데요. 그럼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실은 사업을 크게 벌리셔서 하시다가 이제 부도가 나신 거예요. 네. 부도가 나면서 부부관계가 깨지면서 그 사모님이 그 나가신 거예요. 네. 없어지신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이분은 매일 술을 마시고 이제 그러다가 자살을 하려고 네. 목숨을 쓸 끊으려고 그 금일도 바다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교회로 오시다가 네네네. 그 바다에 빠진 그분을 발견하시고 네. 막 달려와가지고 바다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찾아가서 계속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고 이러다가 그분이 전도가 된 거예요. 네. 전도가 되면서 이분이 너무 큰 걸 깨달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목소리만으로 찬양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그 사연을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래 음이나 실력은 없지만서도 진정한 자기의 간증이고 살아왔던 얘기네. 건지시고가 딱 목사님 건지셨잖아요. 진짜 건지시고. 건지셨잖아요. 생명을 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런 가사 내용이 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묻잖아요. 이게 네. 우리 솔라몬 선생님 음악성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스위스에서 배웠습니까? 아니면 뉴욕 뭐 줄리아드 네. 배웠습니까? 그러면 저는 금일도에서 배웠습니다. 금일도. 네. 모르는 분도 많은데. 네. 전 금일도에서 배웠습니다. 네. 진짜 그 많은 그 연주 생활에서 네.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세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린 시절에 유학을 가셨을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려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유학을 가요? 아, 그래요. 유학을 간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해들 하세요. 네.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서부터 미국에서 살았고, 그렇죠. 해외에서 전부 학교를 나왔으니까 완전 엄친아. 부모가 좀 예, 그렇죠. 부유해서 조기 유학 갔다 와서 실은 아버지 회사가 크게 운영을 하셨었는데 네. 4학년 끝날 때쯤에 5학년 때가 됐을 때 이제 부도가 부도 처리되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걸 안 겪어 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부도가 나면 하루 종일 집에 전화가 와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위협적인 일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아버지 판단으로는 잠깐 그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네. 미국에 있는 이모분의 집에 잠깐만 들어갔다가 오라는 네. 유학이 아니라 도피성 피신이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같이 피신을 안 가시고 한국에서 남으시고 우리만 보냈는데 뭐 여행 비자로 들어갔어요. 여행 비자는 뭐 그때 3개월이었나? 네. 그 기간이 넘어갔죠. 예, 그렇죠. 그러면 불법 체류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생활이 힘들어진 거죠. 그 예. 그 좀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어렸을 예. 때 이모분의 집에 그때 방이 두 개였는데 네. 우리만 온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이모 가족들도 와서 이제 이모 큰 이모고 사촌 동생들 사촌 형 사촌 누나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외숙모 아들 거기다 이제 우리 할머니까지 해서 저하고 엄마하고 누나까지 집에 TV도 없었고 네. 이모부가 타는 중고차 한 대가 유일했고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힘든 건 이제 제가 한국에서부터 그래서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였어요. 네. 우리 누나는 전교 1등을 했고 저는 반에서 2등을 했어요. 네. 꼴찌에서 2등을 꼴찌에서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나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 와서 적응하기가 그럼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래, ABCD도 못 외우고 간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거기는 이제 반학기가 빠르잖아요. 그럼 네. 이제 5학년에 갔으니까 4학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좀 낮춰요. 어머니가 그 설명을 좀 잘 못하셨는지 나 이제
오늘 학교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6학년 졸업 사진이었어요. 졸업을 해버렸죠. 오히려, 네. 네. 오히려 이제 그래서 남들보다 모든 게 좀 빨랐죠. 네. 그런 게 모든 게 힘들었어요. 근데 누나는 미국 가서도 공부를 잘하셨고. 네, 누나는 그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한테 네. 상을 받을 정도로 워낙 총명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영웅이었고 네. 또 키가 또 크고 네. 또 생긴 것도 뭐 아, 저는 잘... 그렇게 저는 잘 모르죠 우리 친누나니까 근데 워낙 저를 밥을 사주는 형들이 좀 많았어요 누나를 만나게 해달라 네. 네. 어머니도 자랑스럽고 왜냐면 어머니도 누나를 한 번도 엄마한테 혼을 난 적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게 그냥 늘 공부와 바른 신앙생활과 이제 그렇고 저는 학교에서 맨날 막 귀 찢어지고 코 막 내려앉고 눈 흰자 터지고 많이 맞아서 그럼요 애들 다 왕따 당하고 그렇죠. 아, 동양인이고 예, 적응을 못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늘 그래서 우리 누나가 절대 학교에서 우리 남매인거 아는 척하지 말자 아유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맞고 예. 화장실에 가는 이유는 화장실에 세 개가 있었어 우리 학교에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다 괴롭혀 저를 네, 선생님 없는 사이에 네. 그러니까 딱 종이 울리면 그 화장실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찾아서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저를 특별히 괴롭혀도 아직도 이름도 안 까먹어요 크리스라는 아이하고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마이클. 얼마나 그랬으면 그건 당연히 저는 솔직히 지금도 연주하다가 외국 가서 크리스 하나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만나면 좀 트라우마가 아,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요 네. 진짜 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막 뭐 화장지에다가 뭐 오물을 묻혀가지고 던지고 어머. 막 바지를 벗기고 또 이제 락커에다가 넣고 막 진짜 그런 때리고 예 네. 외국도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저는 또 성격이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갚아준다는 그런 그때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러고서 늘 10대 이상씩 맞았죠. 한 대 때리고 10대 맞고 그래서 그러다가 화장실에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네. 왜 남매인데 이렇게 서로 다르게 태어났나? 그리고 울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화장실로 정말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나무야 이제 내가 너하고 친구해줄게. 왜 나하고 친구해? 모두가 날 싫어해요. 제 이름은 송솔나무가 아니라 저는 송민경 동생이에요. 어딜 가도. 아무도 제 이름 부르지 않고 저는 실수로 태어난 그런 애고 정말 뭘 해도 잘 안 풀리는 재수 없는 아이인데 왜 저하고 친구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주님이 넌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다. 난 너의 머리카락을 세는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제 친구로 받아들인 게 제 인생을 바꾼 거죠. 예. 그때 화장실에서 훌리소리를 들었거든요. 예? 네. 화장실에서 훌리소리가 만나면서 훌리소리도 네, 들었고. 바로 들렸어요. 그때 그래서 훌리소리 시작하시게 된 근데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예. 그 아버지를 1년 동안 돌려가지고 훌리소리 산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동네 이제 그 학원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뭐 이거 겨우 배웠어요. 근데 너무 반갑잖아요. 훌리 소리가 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그걸 따라갔다가 네. 같이 밴드 부였어요. 거기서 이제 선생님 훌리소리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언어는 안 되는데 지켜보다가 제가 훌리소리를 이렇게 뭐 이렇게 가리키니까 선생님이 만져보라고 주는 해봐라 한번 뺏어서 불었죠. 네. 네. 그때 동해물과 백두산 네. 애국가를. 참 근데 미국에 가서 아니, 원래 사람이 당황하면 네. 남자들 그렇지 않아요? 네. 애국가밖에 생각 안 나요. 네. 네. 아,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 만나고 플루트를 하게 되셨는데 정말 기적과도 같은 게 그 송민경 누나, 예 네. 누나는 줄리어드 스쿨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고배를 마신 적 있는데 본인은 단번에 붙으셨다면서요? 설마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누나도 몇 번 떨어 여러 번 떨어졌어요. 실은 네. 원래 여러 번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니까, 정상이니까. 예. 예. 왜냐면 이제 영재 학교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재 그런 특별한 달란트가 안 보이면은 이제 그 이제 들어가기가 힘든데 우리 누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네. 하루에 잘하시는구나. 기본이 5시간, 6시간, 막 7시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동네 피아노, 그러니까 이제 교회 피아노가 조율을 계속 해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나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고 저는 연습이란 것 자체를 뭐 몰랐고 그냥 즐기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누나를 레슨을 할 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 맨하탄까지 같이 가주셨어요. 저는 학교 시험을 혼자 쳤어요. 그래요? 꽤 오랜 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 사셨는데? 아, 뉴저지에 살았는데. 아, 뉴저지에서 맨하탄까지? 근데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 나이는 13살이었지만 누나 레슨을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제가. 어머니와 함께. 예. 가는 루트를 잘 알고 그러니까 있었고.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시험을 치게 해준다는 것만으로 고마웠고 그리고 어차피 뭐 바위에다 계란 친데 그래도 네. 좀 서러웠겠네요. 누나 갈 때는 엄마 따라가. 아니 너무 고마웠어요. 아 오히려 그냥. 네. 뭐 분명히 이건 계란치기인데 예. 그거를 어머니가 허락해 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몇 번 또 레슨도 받았거든요. 네. 그게 어머니들에게 너무 고마웠고. 그러니까 덤으로 배웠는데도 너무 감사했다. 그렇죠. 저에게 네. 그런 기회가 온 게 그냥 뭐 물론 뭐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네. 그러면 이 플로운 연주를 통해서 정말 타국에서의 서름이나 어려움을 네. 이겨내는 정말 힘이 된 거네요. 혹시 그런 특별한 곡이 있으세요? 있죠. 어떤 곡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아... 혹시 지금 좀 저희가 청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가능하시겠어요? 특별한 악기로 할게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네. 이 악기로 할 거예요. 네. 이거 좀 불안정한 거 아시죠? 그래서 낮은 음은 음정이 낮고 네. 소리가 잘 안 나요. 이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뻐질 거예요. 저는 왜 이걸 좋아하냐면 실은 연주용으로 하기에는 좀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좋아하는 게 안 좋은데 좋아진다는 거예요. 네. 주인의 손에 달려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Amazing Grace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듣고 마음이 아픈 게 어린 시절 그 아버지가 사업부도 나고 또 그 타국에 가서 얼마나 좀 아팠을까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아팠기 때문에 네. 송솔나무 씨의 음악이 또 다른 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 같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연주하시면서 정말 가슴에서 울어 막 떨림이 올라와서 소리를 저희는 들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미션을 순종하는 듯한. 저는 실은 네. 연주할 때 듣는 사람들이 숫자가 안 보여요. 네. 뭐 마지막 했던 연주는 4만 7천 명 앞에서 연주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어떤 데서는 8명 모아놓고 뭐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래서 연주할 때는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네. 정말 제가 은혜가 돼요, 실은. 일본에는요, 네. 8,000개의 교회가 있대요. 교인 수가 30명이면 큰 교회고요. 그러니까요. 70명이 되면 그 자체가 대형, 대형 교회. 네. 이를 얻지, 이를 얻지. 하나님은 대로 저한테 내 이상형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 이상형 주세요. 이쁘더라고요. 최일동 목사님 만나거든요. 내가 있는 청량리에 올 수가 있겠냐. 갑자기 앞치마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밥을 풀라는 거예요. 밥을 계속 퍼어요. 네. 반찬 통대로 하는 거예요. 세 번을 도둑을 맞았어요. 절망적이었죠. 그때 플루트 그만 이렇게 둘라고 했다가 이거는 순교 이상의 그런 마음이잖아요.